잠깐만요. 뭔가 없다고 하는데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 가능한가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술상식 알쓸시상. 안녕하세요. 미앤미 리포터 클로리스의 차음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앤미 의원 수유자 원장 이형철입니다. 요즘 보톡스 필러는 몰라도 이것만은 다 한다. 그것은 바로 슈링크 리프팅인데요. 저희 엄마도 요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이 슈링크 리프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 슈링크 리프팅이 어떤 시술이길래 요즘 이렇게 핫한 걸까요? 네, 아마 여러 매체에서 슈링크 리프팅을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갑자기 슈링크 리프팅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시술 후에 회복 기간이 짧고 또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술을 선호하는데요. 슈링크 리프팅이 이제 바로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멍이나 붓기, 붉은증이 거의 없고 또 시술 시간도 짧은 편이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아서 피부가 탱탱해지고 쫀쫀해지고 또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바로 보이고 뭔가 붓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제 슈링크 리프팅의 원리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슈링크 리프팅은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시술입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표면을 보호하면서 피부 속 진피층과 근막층에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멍이나 붓기, 붉은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건강검진을 할 때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이게 리프팅에 어떻게 초음파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는 기존의 초음파를 응용해서 만든 고강도 직접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고강도 직접 초음파를 피부에 쏘게 되면은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를 불판에 올려놓으면은 네. 고기가 이렇게 수축을 하잖아요. 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강한 열을 받으면 피부가 수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고강도 직접 초음파를 피부에 쏘게 되면 피부 속에 진피층하고 근막층에 열 손상을 줘가지고 피부가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부를 고기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피부 속이 막 타거나 뜨거워지진 않을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슈링크 리프팅은 적절한 온도의 열을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화상이나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효과를 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시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한테 받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시술 받는 분의 얼굴 전체적인 처짐 상태나 또 바꾸고 싶은 시술 부위에 따라서 초음파에 투과되는 깊이 혹은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슈링크 리프팅을 시술받아야 좋을까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리프팅은 받고 싶은데 멍이나 붓기, 붉은증이 걱정이 돼서 시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슈링크 리프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슈링크 리프팅은 누구나 받으면 좋은 시술입니다. 본인이 가진 피부를 건강하고 젊게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탄력은 업, 피부는 쫀쫀땡땡, 그리고 얼굴도 작아진대요. 그럼 알쓸시상 다음 편에도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